안녕하세요. 자, 추석 잘 보내셨고, 아버지랑 한번 치고, 그렇지.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요. 네. 저희한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사실 유튜브 조회수만으로는 이 생계 유지가 한계가 있습니다.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에 만든 굿즈 티셔츠, 아직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는 현저히 높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불안한 상태다, 비상사태다, 시간을 두 달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수량을 수정을 할 텐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0장을 뽑았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. 못 팔았어요. 많이 못 팔았고, 네. 저희도 이제 퀄리티를 좋게 만들다 보니까 가격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, 저희 1000장을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. 단가를 맞추려고. 1000장을 안 뽑으면 이 한 장 가격이 더 비싸져요. 네. 그래서 후기 많이 달아주셨는데, 그 분들 대상으로 10명 추첨해서 시청을 더 보내드리고, 그리고 앞으로 구매해주시는 분들께는 손편지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100장 나온다. 100명 다 써드리고. 그러면 전체 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. 다. 여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히 구구절절이었고. 네, 알겠어요. 오늘은 당신 다음 주 스케줄에 남원이 형이랑 랭킹전 그거 대비 거기에 300 느낌 한번 맛보자. 모의고사 겸 티셔츠 홍보 겸, 그렇죠, 저희 테스트 겸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뚜껑 펴드릴게요.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저희 티셔츠 많은 셀럽들이 사랑을 받고 있죠. 쿠키 뭐였다. 그렇죠. 광희에게 입어줬고. 개업가 진짜! 씹어볼까 진짜. 와 미치겠다, 미치겠어. 그래도 다행히 이 후기가 좋아서 퀄리티는 정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야, 도와준다. 와 무인도까지. 와 이 새끼 진짜 왜 세상에 도와주냐니까. 아 그거 쳐야만 가는 공이야. Nope. 야, 정현이, 종찬이 형, 와 같은 큐, 기범이 형도, 그리고 승부리. 약간 아래를 좀 꺾어 놓는 우정이 형한테 배영 디테일까지. 근데 진짜 기범이 형 에디션이네, 목장갑까지. 그렇지. 여러분들 원래 당구장도 차릴까 생각했잖아. 그렇지. 당구장 찼으면 진짜 때려 죽어봐. 진짜 우리 목숨 좀 날라갈 거였어. 당구장 이름 딱 말씀드린 앙스클럽. 키스 있어요. 말씀을 드렸어요. 뭐 뭔데요? 뭘 말씀? 떠나도 줘. 아 가졌어. 떠나도 준다고. 아니 안 보인다니까. 아, 보이네. 인생 개꿀 맞다지. 이 그 거품 언제나 내가 벗겨줄게. 제발. 너무 띠껍고. 사고. 또 산다고. 또 산다고. 와 진짜! 운 개 좋고. 계속 그렇게 해봐. 나 절대 안 죽어. 절대 안 죽어. 때려 죽어도 안 죽어. 때려 죽어도 박수쳐줄게. 때려 시력 접. Nope. 박수 쿠션. 살짝 그냥 살짝.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아 요거 치고 말씀해 주시죠. 알겠습니다. 남원이 형 이제 400대 200으로 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. 내가 봐도 400, 200은 쉽지 않은데. 이 옷 입고 스토리에 태그 걸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단체샷으로 사줘서 찍은 친구들이 귀엽더라고. 아무리 봐도 S인데. 이거 제대로 치면 S. 쉬운구나. S라고 해라. 와! 아, 싸가지씨. 개업가! 와케! 와케 싸가지 없네, 와케. 왜 이렇게 건방지냐? 경거망동. 수듄. 아무쪼록 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잖아요. 사이트까지만 한번
들어가 봐주신다면, 클릭만 해주시면, 네, 관심이라도 주신다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열심히 홍보하려고 이메트 전현실이 이 싹다물로 아 나 S도 가야되잖아 이 싹다물고 친 싸가지를 팔려 여러분 나 S도 가야지 일은 난 다 시켜 나, 나 진짜 악을 펴보세요 똑같이 할게 아 나한테 감명 많이 받았네 오케이 승우 Nope. 나 만약에 누워서도 말하면서 친다 선풍기 바람 살짝 거슬리는 데 말하면서 친다 통 굴려서 말하면서 친다 그런 것도 그냥 통스트로크 볼까 밥을 안 주면 이 친구 먹는 걸 본 적이 없대 나 밥을 줘도 못 먹고 Nope. 이거 디테일만 많아 이거 나중에 S쿡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이러셔서 디테일 완전히 살아있어 나 이 싹 다룰게요 말 안 합니다 네,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네네네네네 오 개뼈는 모아치기 오 그냥 치면 되는데 잔대가리 굴리기 진짜 이런 애라면 말 안 해, 나는. 개업가. 아, 아. 나 몇 개 쳤는지 기억나냐? 다섯 개 친 걸로 하자, 다섯 개. 네 개 쳤나? 아, 뭐 몇 개까지 보고 오셨는데요? 아니, 아, 몇 개 보고 순간 이거 덮어버렸는데. 솔직히 직접 할 때 이겼죠? 그 다음에 몰랐어. 아, 네 개, 네 개. 그냥 끊어서 네 개. 네 개까지 붙였네. 네 개 친 걸로 할게. 장군은 누가 큰 점을 해. 막내 분이야? 야, 다섯 개 주면 안 돼? 친구들 봐봐. 다섯 개 쳤대, 그냥. 야, 그냥 무슨 게. 잘하긴. 재밌게 아니 뭐 진지하게 치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? 진심 모르겠어 진심 쉬워? 시영아 가보시 목표 좀 빼라고 했지 내가 아 진짜 요새 우리 수지가 몇일까? 200은 좀 넘은 것 같고 200이요 300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00이요 250? 200이요 6점이요 나머지 100개요 저 한 개 다 없어질 건데 소감 질게요 우리 승주 있는 내가 그게 있다 객관화가 고장났다 그러니까 티셔츠를 천짝 뽑자 그러지 그냥 당구 열심히 쳐 그냥 당구 아 진짜 당구 장을 갈까 근데 승준이 어떡하지 우리 승준이 오늘 혼나겠네 승준이 너 화풀이 제대로 만났네 이거 절대 못 치고 제발 내 앞에서 막 뭐 아는 척 그 해도 돼, 해도 돼. 어거지 많이 어, 근본이 없다고 하는 거야, 우리 10편으로. 근본은 없어요. 따닥 나서 구석에 또 박히고. 어딨지? 나 준우승이야. 벌써 초이스의 근본이 진짜 개없어. 방금 뭐야? 할 말이 없는데 말이 너무 많아, 지금. 다 힘이면 힘, 두께면 두께, 각도면 각도 만점짜리잖아 3대인데 어차피 쿠션 싸운 거고요 그 말에서 여기서 다 끝내고요 볼 때 때려 죽어도 끝내고요 그러다가 우리 쿨한 남 저세상 같고요 사이즈 체크 부탁드리고요 니가 그 말에서 그냥 쿠션만 갔어 때려! 슝! 어도 이건 못 쳐요 또 시작이지? 말씀드릴게요 또 시작이지? 그 목소리 깔지 마세요 또 시작이지? 진짜 목소리 깔지 마세요 또 시작이지? 뭐요? Nope. 아 이 새끼 봐봐 진짜 사이즈를 봐봐 사이즈를
Nope. 25 정도 치면 되겠네. 뭐야? Nope. 아, 이거는 너무 엣지 없고요. 왜 이렇게 까불었는지 알려줘도 돼 이제? 왜 이렇게 까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돼? 한 번만 닦아줄까? 그래? 한 번만 닦아줄게 내가. Nope. 어때? 이 실력으로 400개 남아냐 어떻게 일어난 거냐? 너는 나머지 400, 200개 못 치워. 오늘 뒤에 결과 스포해줄게. Nope. 와! 공이 서지도 않았는데 또 나 준다 이제 봐! 개맛있구요. 이번에 못 치면 진다. 아, 이번에 못 치면 쳐. 아, 그러니까 치면 되잖아. 아, 이번에 못 치면 진다. 아, 치면 되잖아. 아, 칠게. 친다 친다. 어, 뭐 잡아먹냐? 아, 미친놈인가 봐. 넌 진다고 했지 내가. 접시 접시. 넌 져라. 아, 넌 져라. 할말 봐주셈. 절대로 안 봐주지. 싸가지가 싸가지라서. 그럼 절대 봐주지 말아줘. 안녕. 그래서 민규야. 막 인상 빡세고 눈 불알리면서 치면 뭐 당구실을 느냐 너? 왜 눈을 막 이지라면서 쳐? 왜? 막 눈썹 막 이지라면서. 너희 못 치지. 어, 또 시작이지 이거. 어, 누가 또 세워내지지? 네 맘 알겠다니까? 근데 눈깔이 왜 그렇게 뜨냐고? 와! 와! 야, 쎄! 쎄! 근데 뜨셨어. 할 말. 야, 이게 안 들어가네. 밀어서 갈래? 아니면 얇게 갈래? 어려운데? 우정이야, 고마워! 형 덕분에 나 성장했다. 밀어서 가는 거야. 진짜 병생 그러다 보면. 뭐야, 혼자 이러 최동욱 씨가 아니 별로 쪼이잖아. 그냥 치면 절대 그냥 절대 들어가는 거야. 부자 대답 안 하지. 뭐요? Nope. 야 뭐야? 와 이렇게 와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? 우리 승준이는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네. 장난쳤잖아. 뭐야? 와 이거 왜 빠져? 쉰새끼인가 봐. 야 진짜 잘할게. 진짜 잘할게. 어느 새 새끼 길어지지지지. 그 그림 자자를 따라서 서서. 그래서 이거 치면 되지. No. 투구요. 제발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지? 아무런 컨셉도 없고 실력도 없고. 쓰리 보라고 했다. 우기지 말라 했다. 우기지 말라 했다. 우기지 말라 했다. 우기지 말라 했다. 우기지 말라고 했다. 너 왜 이렇게 내가 싸가지가 없니? 싸가지 눈깔이 또 눈깔이 고장났지? 일로 와. 눈깔이 동그랗게 떠라. 와 나 진짜 요즘에 왜 이러지 진짜로? 나 진짜 나 이해하려고 노력해봤거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우, 아우, 아우. 진짜 역할을 당했고 내일 남원이 형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있는 거 보인다. 진짜 회초리를 그냥 나. 일로 와. 이렇게. 그리고 자필 편지 다 써드릴 테니까 직접 펜과 잉크로 리뷰 달아주신 분들 한해서 열 분 뽑아서 드리는 것도 이건 영상 홍보하는 거 이후로. 알겠습니다. 자, 와 이걸 지내 미친.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아니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